시초가의 공략가 종목 선정해보고요. 이 종목별로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S3 바이오 센서 현재 48,900원에 편입된 이후에요. 최고가 기준으로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SI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진입한 3강 M&T 살펴보겠습니다. 23,250원에 편입이 된 이후에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9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강 M&T.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런 매기가 지금 풍력이나 이쪽으로 많이 쏠려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렵죠, 진짜 맞아요. 이게 주도 섹터가 나온 출연을 해도 이제 사실 메타버스도 지금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왔다 또 반전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그런 테마성 이슈가 아니면은 이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업종도 사실 훈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하루 만에 또 바로 그렇죠. 이제 하락폭이 나왔고요.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자리는 제가 19,000원 제시드렸던 이유는 아직 바닥에서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지금 체크를 하였고 이제 기관 쪽에서 바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풍력 쪽은 충분히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할 거라고 보고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하였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한 번 정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보시면 어제부터 또 슬슬 풍력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는 거 보면은 다시 충분히 고점 타라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감 NNT 현재 SK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그 이에 또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하지만 충분히 매집 가능합니다. 지금 최근에 뭐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런 순환매 속에 미리 선점해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섹터인가요? 네, 돌고 돌아 다시 메타버스가 온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네, 어제장도 사실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콘텐츠 업종들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과연 바닥에서 얼마나 다시 잡힐까가 의문이었고 아니면 여기서 과연 섹터가 무너지느냐라는 이제 걱정거리도 있었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콘텐츠 업종이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메타버스 순환매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콘텐츠 업종이 빠졌을 때 다른 섹터는 또 올랐습니다. 이제 LG이노텍이 사실 드디어 많은 우려된 네. 저평가 부분에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5G 섹터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결국에 5G가 구축이 안 되면 메타버스도 그렇죠. 허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오르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빠르지만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턴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추가 공략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버스가 정말 이제는 이게 다시 죽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낙폭이 나왔었는데 그게 그 안에서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순환매가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들 말씀처럼 5G 콘텐츠에서 5G 장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을 이제 살펴보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AI 영상 인식 지능 솔루션 업체인 알체라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섹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시작을 로블록스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 구 페이스북이자 현 메타인 구 페이스북이 지금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다시 한번 보여줄 그런 힘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알체라는 말씀드렸던 영상 인식 솔루션 및 AI 안면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전에 작년에 상장을 했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결국 코스닥에 상장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단연 1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탑급의 AI 인식, 영상 인식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관련 기술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좀 보시게 될 경우에, 최근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사실 작년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성이 많이 주목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얼굴 인식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국내에선 1위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다 글로벌에서 12위로 이 정도면 거의 최상위권의 랭크가 됐고, 사실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년에 상장한 거의 신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각 이제 뭐 메타, 로블록스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 독특한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하는데 지금 이제 힘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영상 인식 기술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메타버스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인식 기술이 발달이 돼야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면은 영상 기기 섹터들이 좀 한 번씩 퍼포먼스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신 스스로를 이제 AI 기술로서 안면 인식 기술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 알체라도 충분히 지금 관심 봐줘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 나의 캐릭터를 이제 영상화하기 위해서 이걸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네, 그 안에서도 네. 자기가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많은 이제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모두 구매도 하고 할 때 그 안에 당연히 영상 인식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AI 기술인 종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근데도 그 안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퍼포먼스 안에서는 알체라가 단연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체라가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크게도 주가가 폭락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차트 한번 띄워드시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참사를 한번 보면서 보는 네, 말씀해 것 같은데. 주시면 저희가 네. 네, 지금 이제 그 당시 날짜가 7월 27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거의 하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그 이상 계속 쭉 하락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데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 올랐지만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슬슬 본업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아 나는 메타버스를 안 한다. 네. 사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로 충분히 엮일만 하지만 스스로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는 네, 메타버스에 네, 선을 그었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스스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이미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자회사 지금 합작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 섹터로 엮일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기술력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하게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동반을 했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당연히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49,000원 제시드릴 수 있어요. 49,000원은 이전에 한번 대참사가 있어서 그때 퍼포먼스 네. 때 물량 이전의 단계로 또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인데 여기가 돌파될 경우에는 위에 45,000원, 4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알체라 같은 경우 유통 주식 혹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가가 확확 바뀝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26,000원으로 그 밑에 있던 바닥이 한번 정도 이탈하게 될 경우에 회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뭐 의문점이 제기되면 한번 다시 무너질 경우니까 그때는 한번 정도 다시 재공략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손절을 통해서 뭐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다시 돌고 돌아 메타버스 순환매 속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알체라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 49,000원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